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애프터삭스 오픈무브 S661 제품입니다. 골전도 이어폰이고요. 애프터삭스라는 제품이 가장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사봤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아래 보면은 실이 붙어져 있습니다. 요거를 제거하시면 되고요. 제거하시면 이렇게 뚜껑이 열립니다. 본품 보이고요. 아래 보시면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제품 시리얼을 등록하면 2년간 AS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써져 있네요. 고급져 보이는 그런 파우치 하나 있고요. 설명서 있고요. A2C 케이블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품은 본품, 케이블, 설명서, 시리얼 넘버, 그리고 파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볼게요. 만듦새는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닛도 적당한 크기로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석이 굉장히 강해서 얘네가 들러붙어요. C타입 충전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더하기, 빼기,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더하기 버튼으로 다 하네요. 더하기 버튼으로 전원을 켜고요. 더하기 버튼으로 페어링을 하고 더하기 버튼으로 전원을 끕니다. 이쪽에 있는 게 다 기능 버튼입니다. 그리고 한번 누르면은 음악을 정지할 수 있고 전화를 받을 수 있고 두 번 누르면 다음 곡 재생으로 갑니다. 전화가 왔을 때 한 번 누르면 전화를 받아주고요. 전화 중에 한 번 누르면 또 전화가 꺼지고요. 이 다 기능 버튼이고요. 페어링하는 방법은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전원을 켜는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5초 정도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하고 파란색 왔다 갔다 하죠. 이 상태에서 페어링을 거면 된다고 합니다. 오픈무브 여기 있죠? 요거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한번 착용해 볼게요. 연결되었습니다 하면서 한글로 알려줍니다. 자, 음악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오호 굉장히 깨끗하게 들려요. 대박. 근데 소리가 크니까 진동이 느껴집니다. 여기 지금 여기 진동이 느껴져요. 그래갖고 최고 볼륨으로 하면은 이 진동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가까이 한번 대볼게요. 바로 옆에 있을 때 최고 볼륨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을 것 같아요. 진동이 느껴져가지고 최고 볼륨으로 하는 거는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베이스가 좀 강한 음악을 들었을 때 그때 진동이 좀 크겠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70% 정도로 볼륨을 맞추니까 예, 괜찮습니다. 울리는 것도 없고 소리 굉장히 깔끔하게 들립니다. 꼭 귀에 꽂고 있는 것처럼 잘 들려요. 앞에 사람이 한 이 정도 보통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를 안 하겠죠. 가까이에서 사람이 지나갈 때 정도는 들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 다기능 버튼을 누르면 멈추고요. 또 한 번 누르면은 움직입니다. 한 번 누르면 멈추고 또 한 번 누르면 플레이 되고 두 번 누르면 다음 곡 이렇게 다음 곡으로 넘어가고요. 아주 반응 또한 바로바로 잘 되고 좋습니다. 음악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들립니다. 여기 착용했을 때 많이 이질감도 없고요. 지금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착용했을 때 조금 뭐 불편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유닛이 이렇게 크면은 좀 불편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괜찮아 보입니다. 착용한 모습도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착용한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골전도 이어폰이다 보니까 여기 밀착되는 거, 여기 살에 밀착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살에 바로 밀착은 안 되는데 그래도 소리는 굉장히 잘 들린 것 같아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볼륨은 최고로 해보겠습니다. 오우, 울림이 느껴져요. 가까이 대볼게요. 이어폰을 좀 테스트하고 있거든. 소리가 잘 들리나? 원 이어폰이야.
응? 골전도 이어폰 사서 아빠 드려야 되거든. 잘은 들려요. 잘은 들려? 이거. 지금 트와이스 음악을 들었거든? 굉장히 좀 크게 들리고는 중이야. 그런데 내 목소리가 알아듣겠어? 통화 품질 또한 괜찮다고 합니다. 통화를 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애프터삭스 이 제품에 대해서 구매하시는데 혹은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삭스 오픈무브 S661 리뷰였습니다.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죠. 끝! 안녕!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이 굉장히 깔끔하게 들리진 않습니다. 왜 그러면은 지금 바깥에 소음이, 지금 바깥에 소음이 귀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골전도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하네요, 이거.